먼 우주에서는 간혹 아주 오싹한 것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로 그레이트 아나이올레이터, 거대 섬멸자라고 불리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가 하면 SF 액션 영화나 컴퓨터 게임에 나오는 악역에 딱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레이트 아나이올레이터는 무엇을 소멸시킬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일까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지금부터 모두 전해드릴 테니 안심하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쿼사와 마이크로 쿼사. 그레이트 아나이올레이터라고 불리는 천체의 정식 명칭은 IE1740.7-2942입니다. 이 천체는 은하계 중심 근처에 있으며 지구에서 뱀자리 방향 대략 1만 6천 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이른바 마이크로 쿼사로 분류되는 천체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쿼사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은 바로 먼 곳의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을 말합니다. 쿼사는 지구에서 수십억 광년이라는 엄청나게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의 모습, 즉 쏟아지는 물질을 활발하게 흡수하는 우주 몬스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대량의 전파가 방출되기 때문에 그 전파에 대응하는 대역에서는 관측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쿼사는 쿼사의 미니어처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쌍성, 더 정확하게 말하면 쌍성계의 일종입니다. 이 항성계는 블랙홀 또는 큰 질량을 가진 증성자 별과 그 천체 주위를 지근거리에서 또는 일반적인 항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항성계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블랙홀이나 증성자 별은 옆 별에서 물질을 빨아들여 서서히 먹어나갑니다. 물질이 블랙홀이나 증성자 별로 떨어지면 강력한 방사선이 발생합니다. 떨어진 물질 중 일부는 제트라 불리는 광속에 가까운 속도의 초강력 분류가 되어 양극에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쿼사와 비슷하지만 마이크로 쿼사가 훨씬 약합니다. 대신 마이크로 쿼사의 상당수는 은하계 안에 있기 때문에 쉽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마이크로 쿼사인 SS-433이 발견된 것은 1978년의 일입니다. 이 천체는 지구에서 볼 때 독수리 자리 방향 대략 1만 8천 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그 후 과학자들은 비슷한 천체를 몇 개 더 발견했지만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블랙홀이나 중성자별 자체가 매우 희귀한 존재인데다 몇 가지 요인이 더 겹쳐야 합니다. 적어도 반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 게다가 그것이 주성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을 돌고 있어야 합니다. 스포트라이트. 마이크로 쿼사는 무엇인지, 일반 쿼사와 무엇이 다른지 알게 되었으니 오늘 영상의 주인공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정말 모든 것을 소멸시켜버리는 걸까요? 사실 그렇게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레이트 아나이올레이터라는 무서운 이름이 붙은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체는 때때로 섬광 같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즉 입자와 입자, 이 경우는 양전자와 전자의 대소멸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비정상적인 광자가 방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항성이나 행성 등 우주에 있는 천체를 구성하는 일반 물질들은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원자는 음의 전하를 가진 전자와 양의 전하를 가진 양성자, 그리고 말장난 같아서 죄송하지만 중성으로 된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 모든 것이 정반대인 반물질도 존재합니다. 반물질 원자에 포함된 중성자는 중성이지만 전자는 양의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양전자라고 부릅니다. 반면 음전하를 가진 양성자는 반양자라고 불립니다. 반물질이 일반 물질과 조우하면 대량의 에너지를 방출하여 서로 소멸합니다.
우주에는 반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이전에는 더 많았을지도 모르지만 거의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이야기가 잠시 빗나갔네요. 양전자와 전자쌍이 끊임없이 대소멸을 일으키려면 이들 입자가 어디선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레이트 어나이힐레이터의 수수께끼입니다. 대체 이 입자들은 무엇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다른 비슷한 천체에서는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없는 걸까요? 쌍 생성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현상으로 전기장이나 중력장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전자의 경우는 레이저의 작용이나 고속 이동하는 중이온의 충돌로 이어납니다. 후자의 경우는 중력파가 전파된 결과로 생기거나 매우 불균일한 장소에서의 조속 효과에 의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자와 양전자의 쌍을 생성하는 천체로는 그 밖에도 쌍불안정형 초신성을 들 수 있습니다. 쌍불안정형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큰 질량을 가진 고온의 항성입니다. 이러한 항성의 코어는 매우 강력한 가마선 버스트를 방출합니다. 그 방사압은 항성이 자신의 질량으로 붕괴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이 방사선은 항성의 상층에 있는 물질로부터 전자와 양전자의 쌍을 내쫓아 버립니다. 최종적으로 방사선은 약해지고 쌍을 내쫓는 것을 서서히 멈춰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별은 매우 강력한 폭발을 동반하며 붕괴되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또 이야기가 빗나갔네요. 가설과 항설. 자, 지금부터는 도대체 무엇이 그레이트 어나이힐레이터를 지금과 같은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자와 양전자 쌍이 전기장이나 중력장에서 생성되는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쌍불안정형 초신성과 같은 특수한 케이스는 확실하게 무관하기 때문에 일단 제외해 두겠습니다. 블랙홀을 다루고 있는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중력장입니다. 정의상 블랙홀 주변에는 중력장이 매우 불균일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대한 질량의 물질이 블랙홀의 중심에 있는 특이점이라는 한 점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몬스터 바로 옆에 있으면 머리보다 다리가 훨씬 더 강력한 인력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그레이트 어나이힐레이터에서는 일반적인 항성의 질량이 너무 커서 블랙홀의 물질을 내줄 뿐만 아니라 블랙홀 주변에서 조성력에 의한 섭동이 야기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블랙홀 주변에서는 공간이 변형되고 더 뒤틀리고 불안정한 쌍이 생성되는 등 다양한 이상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이렇게 강력한 전자와 양전자의 분출이 다른 마이크로 퀘이사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마이크로 퀘이사에도 블랙홀은 존재하고 조속력에 의한 섭동의 원인이 되는 항성도 존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전기장,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자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이크로 퀘이사를 구성하는 블랙홀이 양극에서 상대론적 제트를 방출한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제트의 발생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바로 블랙홀의 자기장입니다. 즉, 자기장은 블랙홀의 낙하한의 물질의 일부를 극으로 끌어당겨 가속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약 블랙홀에 이런 제트가 존재한다면 블랙홀의 장은 정의상 매우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으로부터의 강력한 방사선에 의해 전자 양전자가 쌍생성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무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레이트 어나이힐레이터라는 현상은 다른 마이크로 퀘이사보다 더 강력한 자기장과 더 질량이 크고 밝은 반성이라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나 희귀한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래서 위험이 커진 것은 아니지만 과학자들에게는 특이나 흥미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러한 발견은 더욱 복잡하고 재미있는 현상의 빛을 비추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을 잘 부탁드립니다.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